한편 이번 소니의 개봉 취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아쉬움과 비난이었습니다. 헐리웃에서 보기 드문 개봉 취소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상실됐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봉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LA시 곳곳에 보이던 영화 더 인터뷰 광고가 상영 취소 발표 직후부터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미 다른 광고가 자리를 대신했으며 한인타운 역시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글로 크게 적혀진 헐리우드 영화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버리면서 시민들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뭔가 좀 약간 심각한 게 있었으니까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안 나온 것 자체에서부터가 좀 많은 타격이 있지 않나, 많은 일들 기대. 그 이북이 어떤 그 협박이나 저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한 세스 로건과 제임스 프랑코 콤비의 유머,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그동안 블랙 코미디 안에 인간적 따스함과 삶의 깨달음을 내포해왔습니다. 이번 더 인터뷰도 김정은의 암살이라는 주제지만 이 두 배우는 결국 우정에 대한 영화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위협에서 대형 극장 체인이 먼저 발을 빼고 이어 소니 측의 개봉 취소가 발표되면서 헐리우드가 가진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How do I feel? I thought they should have went ahead and released it. Yeah, don't give in to people like that. I think it's terrible. I think you work on a movie for a very long time, and Seth Rogen and James Franco probably put a lot of their time and effort into it. A lot of the other actors and directors and producers, and for it to come to absolutely nothing on a. 취소 발표 전날 LAPD 측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걱정 없이 연말 극장가를 이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 think all of us should enjoy the holidays, and if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you should go to the movies, and we'll have extra police resources there, and we will do our best to keep you safe. 상영 취소 이후 온라인이나 DVD 등으로 해당 영화를 접할 수 있을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선례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